그래서 재우가 80, 아니구나, 91 단어구요. 재우 조금 있으면 2레벨 끝날 건데, 2레벨 한 번 더 할 거야. 네. 단어 열심히 하셨는데, 뭐야, 이거 스피킹도 안 했고, 암기도 안 했고, 리콜도 안 했고, 안 했네? 응? 안 했네? 그 리스트만, 목록만 보고 공부했네? 뭐, 선생님이 1대1 끝난 다음에 시험 치고 나서, 처음에 스피킹이랑 제출하세요. 네. 껌뻑 가리지 말고. 네. 오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셔플 의미 시작. 그래서 어니언. 어니언. 오케이. 어니언은 무슨 시죠? 어니언 무슨 시죠? 이름시. 무엇 누구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시라 했어. 어니언. 오케이. 무엇을 싫어하니? 양파를 싫어하. 뭐야? 잘못 눌렀다. 잠깐만요. 양파를 싫어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아유 왜 이래 자꾸. 이 친구는 이름씨라는 거고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바로 간 키가 제대로 안 먹는구나. 뭐야? 마음이 급하니까 막 엉뚱한 거네. 오케이, 그래서 보자.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so. so죠. so. so는 두 가지 뜻. 이거는 비슷한 뜻이에요. 이런 뜻은 1번 뜻과 2번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케이, 1번 뜻으로 사용된 예를 하나 들어둘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so hot. It is so hot. 어디서요? 그것은 매우 뜨겁다. 그렇죠. 그것은 매우 뜨겁다. 또는 뭐 날씨를 얘기할 때는 매우 덥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때 뜻은 so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뭐 이거 다 같은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으로 사용된 경우. 읽어볼까요? I'm tired, so I go to the bed. 오케이, okay, tired인데요? I'm tired. I'm tired. So I go to bed. So I go to bed. 오케이, okay, 뭐라 그랬어요? 나는 졸린다. 졸린다? Sleepy? I'm sleepy. 피곤하다. 난 피곤하다. So. 그래서. I go to bed. 나는 침대로 간다. 바로 간다지. 바로 간다. 오케이. 피곤한 게 원인이고요. 그 결과 내가 하는 행동, 자러 가는 거. So가 이런 뜻일 때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켜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mell like. Smell like. 오케이. 그러면 smell은 무슨 시야? 스멜은 무슨 시계요? 스멜도 단어할 때 나오죠? 스멜 라이크의 뜻이 뭐였어? 어머와 같이 냄새가 난다. 어머와 같은 냄새가 난다면 스멜의 뜻이 뭘 것 같고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겠지. 그러니까 뜻이 뭐야? 냄새가 나다 라는 뜻이고요. 그렇습니까? 하다시니까 얘는 모습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냐? 두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대표야. 네. 그 다음에 like의 뜻은?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또? 뭐뭐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둘 중에 뭐뭐와 같은.
오케이. 왜이 뜻이 되지 못했냐? 왜 좋아하다는 뜻이 될 수가 없느냐? 하다시가 벌써 나와 있기 때문에 하다시가 될 수가 없어. 오케이. 읽어볼까? It smells. Smells겠지? It smells like chocolate. It smells like a chocolate. It smells like chocolate. It smells like a chocolate. It smells like a chocolate. 뭔 뜻일까요? 이새 뜻 몰라요? 그거 있어. It smells like a chocolate이 뭔 뜻이겠어요? 지연이는 틀린 게 두 개 있어. 잘 고쳐주세요. It smells like a chocolate이 뭔 뜻이겠어요? 그것은 초콜릿과 응, 맞아, 맞아. 계속 해봐. 그래서 초콜릿 것 같은. 냄새도. 얘 뜻만 넣어주면 되겠네. 읽고 뜻. It smells like a chocolate. It smells like a chocolate. 뭔 뜻이겠어요? 그것은 초콜릿과 같은 냄새다. 냄새가 난다. 그건 초콜릿 같은 냄새나. 그것은 초콜릿 같은 냄새나. It smells like a chocolate. It smells like a chocolate. 계속.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The United States의 뜻은 미국이네요.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미국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 앞에 무슨 시 쓰면? 앞제비시. 쓰면 when이나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원래는 내가 앞제비시 안 붙었을 때는 누구, 무엇에 대한 대답인데 어디, 언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으로 바뀐다 했어. 네. 또 얘기한다잉. 다음. 아니요. 아니요, 아까 했고. 무슨 시죠? 이름시. 이름시면 셀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데요. 셀 수? 셀 수 없어. 셀 수 있지. 양파 한 개, 양파 두 개를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죠. 네. 그럼 양파 하나 있을 때는 여기에 onion 할 때 어 소리는 모음이죠. 그러면 양파 한 개는 뭐라 그런다? onion. onion. 양파 두 개 이상이면 onions. onions. 이름씨인데 셀 수 있으면 이렇게 하나 또는 여럿일 때에 따라서. 오케이. Octopus는 뭐야 도대체? Octopus는 Octopus, P 소리 P가 내야 되는데 T를 써놓으면 어떡하나? 아스트레치냐? 아스트레치? 아스트레치지? 오케이 계속해서 West Virginia. West Virginia. West Virginia.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네요. 그러면 요거 붙여서 읽어볼까요? In West Virginia. In West Virginia는 West Virginia에서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로 바뀌었어? 어디. 어디로 바뀌었네요. 여기서 law. law. 오케이.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죠. 네. 셀 수? 없어요. 있습니다. 법을 왜 못 셉니까? 한 가지 법. A law. 둘 이상의 법들. Laws. Laws.
그 다음에 변호사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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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st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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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이름이 네, 뜻이 뭐였지? 무슨 시인지 물어보면 뜻이 뭔지 봐야죠. 뜻이 뭐였어요? 낯선. 이상한, 낯선. 이게 그러면 이름 시면 누구 아니면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게 이름 시가 될 수가 있냐? 아니. 어? 무슨 이름 시야? 이름 시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 이상한 시. 제발 시를 물어보면 뜻을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어떤 시입니다. 어떤 시. 읽어보세요. Strange. 네? Am I st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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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예요? 무슨 뜻일까요? 아이고야. 읽어보세요. I am strange. I am strange. 무슨 뜻일까요? 난 이상하다. 그래, 난 이상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또 읽어보세요. Am I strange?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이상하네. 네? 읽어보세요. You are strange. 무슨 뜻이겠어요? 넌 이상한. 읽어보세요. Are you strange? 이거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답할 때까지 선생님 계속 기다릴 거야. 다시 읽어보세요. You are strange. 뭔 뜻이에요? 넌 이상하다. 읽어보세요. Are you strange?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이상하니? 너 이상하니? 너는 이상하다. You are strange. 이를 Are you strange? 하면 묻는 뜻으로 바꿔주면 되고 너는 이상하다를 묻는 뜻으로 바꾸면 너 이상하니? 아닙니까? 네. Am I strange가 아까 전에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너는 이상하니라며.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재주로 너는 이상하니란 뜻이 될 수가 있냐? 어? 너는 이상하니란 뜻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뭐는 뭐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읽어보세요. I am strange.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상하다. 읽어보세요. Am I strange? 뭔 뜻일까요? 나는 이상하니? 내가 이상하니? 나 이상해? 이 뜻 아닙니까?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같이 합쳐서 누가 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비동사가 am I? are you? 하면 묻는 말 되겠네. 응? 읽어보세요. Strange sound. Strange sound. 무슨 뜻일까요? 이상한 소리. 그래. Wisconsin. Wisconsin. 동네 이름이고요. Wisconsin. 구미, 대구와 같은 무슨 시예요?
주실까요? 이름. 그래.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이잖아. 어떤 동네의 이름이라며. 네. 구미, 대구처럼. Inside. Inside. 또는 into, in 이런 것도 있고요. Inside. 읽어보세요. Inside the house. Inside the house. 무슨 뜻이에요? 그 집. 그 집 안에서.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얘는 무슨 시? 양. 아, 앞제비 씨. 그렇죠. 앞제비 씨. 오케이. 계속해서. Should not. Should not. Should not. Should not. Okay. Should. 무슨 시? 양념시. 그렇지.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 읽어보세요. Should not go. Okay. You should not go.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가야 해서는 안 된다. 응? 좀 다듬어 봐. 읽어보세요. You should go. 뭔 뜻일까요? You should go. 너는 가는 것을 해야 한다. 넌 가야만 한다? 넌 가야만 한다. 예. 읽어보세요. Should I go? Should I go? 뭔 뜻이에요? 읽고 뜻. You should go. 뜻. 뜻. 너는 가야만 한다. 넌 가야만 한다. 읽어보세요. Should I go? Should I go? 당연히 물음표 느낌이네. 응. 무슨 뜻이겠어? 나는 가야 하나요. 내가 가야만 합니까? 응. 내가 가야만 하나요? 오케이. 읽어보세요. You should not go.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너는 너는 가면 안 된다. 그래. 넌 가서는 안 된다. 해야만 하는 건데 여기 not을 넣었으니까 하면 안 된다가 되겠지. 그러면 안 돼. You should not go. Should. Should. 양념시고요. Should.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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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이런 시. 아예 하다 시. 하다 시지. 뜻을 항상 생각하고 나서 시를 얘기하라 그랬어. 플로리다. 플로리다. Florida. Florida.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예요? 이름씨. 이름씨. 읽어보세요. In Florida. In Florida.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디. 원래 무엇이었는데 앞제비 씨 붙이니까 어디로 바뀌었고요. Go to school. Go to school. Go to school. Go to school. 오케이. 그러면 그녀는 학교에 간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She go to the school. 오케이. 그래서 몇 군데 틀렸게? 두 군데 틀렸죠?
그녀가 학교 간다 라는 표현을 바르게 고쳐주세요. 자, 이거는 뭐 네가 기분 좋으면 쓰고 기분 쓰기 싫으면 안 쓰고 뭐 그런 거야? 응? 그냥 오늘은 덜을 쓰고 싶어 이러면 쓰는 거야? 도대체 얘가 왜 있어야 되는데? Go to school의 뜻이 뭐였어? 학교에 가다. 그러면 그녀가 학교 간다 하고 싶으면 그녀는 쉬니까 얘는 도대체 왜 써? 또 한 군데 남았네. Goes. 마르고 딸겠다. 나는 학교 간다 해볼까요? 넌 나는 학교 간다는 뭐예요? I go to the school. Go to school. 누가 다 만드는 내가 간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 to. Doing you. Does가 아닌 you.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행동을 하는 주인이라고 한다고요. 여기에 뭐뭐를 한다라는 말이 자꾸 오니까 선생님이 이 표시를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했어. 네. 어? 누가 다 얘를 보고 문장의 주인이라고 한다고. 주인. 어? 네. 근데 내가 간대. I가 구한대. 그럼 이 속에 두 넣어놓으면 될 거고. 네. 여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누가 간대요? 그녀가 간대요? 어, 근데 무슨 쉬고야, 쉬고는. 네, 계속해서.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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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쉬예요? 하다 쉬. 오케이. 이거 보세요. Sing a song. Sing a song. 무슨 뜻이에요? Song은 일단 뭐 뜻이에요? 노래. 그렇죠. 송은 무슨 시예요? 이름 시. 그렇지, 이름 시고 싱은 하다 시예요. 오케이, 노래 한 곡 부른다 이 뜻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부른다? Sing a song. Sing a song.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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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이름 시, 셀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음. 한 개면. 어, 오렌지.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오나 아 소리 나는데 이거 둘 다 뭐예요? 모음이죠. 그래서 오렌지 한 개는 on 오렌지. on 오렌지. on이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오렌지 한 개 on 오렌지. on 오렌지. 오렌지 둘 이상이면 오렌지. 오렌지. Song. Song.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오케이. 셀 수 있어. 한 곡이면 a song. 오케이. 두 곡 이상이면 song.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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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이름 시고. Swimming suit. Swimming suit. Suit. Suit가 아니고 suit. Swimming suit. Swimming suit. Swimming suit.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오케이, 셀 수 있어. 오케이, 한 번 있으면 a swimming suit. 둘 이상 있으면 swimming suit. Swimming suit. Suit. Bathtub. Bathtub.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오케이. 이거 볼까요? In the bathtub. 무슨 뜻일까요? 그 욕조 안.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지. In front of. Hey,
읽어보세요. In front of the house. In front of the house는 무슨 뜻이에요? 그 집 앞에. 그 집 앞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그래서 얘는 무슨 씨 덩어리? 양념 씨. 아, 앞제비 씨. 응, 앞제비 씨 덩어리야.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쓰기 시험지 여기 쓸 거야? 이거 거야?